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28장은 복의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복의장입니다. 그런데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쭉 보면 이제 네, 저수도 임하죠. 신명기 28장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9절처럼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축복이 이제 오늘부터 임할 것입니다. 은혜 딱 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큼 중요한 사람이냐.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자, 기아주 그죠? 요번 주 메시지는 절대 안 잊어먹겠죠? 뭘 아멘하느냐?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여러분이 딱, 여러분 저주덩어리가 아니에요. 복덩어리. 낮에 여러분 이제 끝나고, 혹시 2부, 3부 사이나 3부 끝나고 잠깐 시간을 보면 28장을 전부 다 읽어보세요. 또 반대가 나옵니다. 오늘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부모님들, 교사분들, 렘넌트들 꼭 기억하고,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은 어제 제가 교사 집중했던 메시지를 꼭 참고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 교사분들 꼭 붙잡고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부모님들이 준비시키죠. 하니까요. 첫 번째, 여러분 자녀에게 영성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영성이 있도록.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영성은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좀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말씀 똑같은 이야기죠. 영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진정한 치유가 되도록. 예배. 꼭 이렇게. 자, 그러면 영성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여러분이 딱 세 가지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태어나죠. 그러면 복음으로 양육을 해주세요. 복음 양육. 다른 걸 다, 양육이라는 말은 손길이 필요해요. 손길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은약으로 보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4부 때 우리 장로님이 조금 실제 현장에서 지도하신 경험을 가지고 드릴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탁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렘넌트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난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죠. 아니, 사회에서도 성공했죠. 전문의죠. 교육자죠.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역시 충분히 강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제 말씀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욕을 전주하면 예배입니다. 욕이 안 되면 양육, 보육, 교육이 안 되면 우리는 사육을 해야 돼요. 사육은 짐승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이나 교사들 아이들 자꾸 사육을 해요, 사육을.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세게 죽이잖아요. 짐승 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군대 안 가서 송각송각 하라고 보세요. 이거 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딱 이 부분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에 집중을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 맛이냐면은 영성. 전문성입니다. 내 달란트가 나올 만큼 기도를 해줘야 돼요. 내 달란트가 나올 만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요거는 기도라 그러죠.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세계를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밋 세계로. 우리는 무슨 저 대기업에 뭐 이런 재벌 자녀들처럼 만지 엘리트 코스로 공부를 시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전문성을. 자, 어떻게 시키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대학 올라간 대학생들 여러분 집에서 부모들한테 학비 받지 마요. 학비를. 왜? 18세 지났잖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학비 받지 말고 여러분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를 벌어요. 엄마들만 아멘.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할 때 그렇게 안 하니까 부모가 가면 학비 다 주지, 용돈 다 주지, 생활비 다 주지, 뭐 차도 사주지, 이런 건 뭐 한답니까? 달란트를 살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달란트를. 내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만져보면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만 안 할 거니까 김시현 집사님처럼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모든 과정을 시험 안 치게 들어가면 돼요. 아,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나 우리 기란 집사님이나 정영강 집사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는 말이 공부가 최고 싶대요. 아주 기분 나쁩니다.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다 그럴 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큼 기도하냐면 전문성이 있나 얼마큼 기도하니까. 전문성이 있나 얼마큼. 자, 그래서 꼭입니다. 부모님들은 이거 꼭 찾아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 렘들 잘 들으세요.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뭐 해줬다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일단 실격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도움 필요 없어. 그렇다고 부모가 안 해주겠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도움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는 말이야 해준 것도 없고 그럼 놔주면 되지요. 아니요, 뭘 대줘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딱 놓고 달란트 찾아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달란트를. 이걸 찾아내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달란트. 야, 나 어제 참 돈 버는 기술 대단하다 싶어요. 뭐라냐니까 저는 점심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는 정말 가볍게 그냥 감자빵 안 그러면 달걀, 계란, 그 다음에 가볍게 사과 딱 끝입니다.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지금 좀 막 배가 굉장히 되게 고파요. 꼬로꼬로꼬로 해요, 지금은. 그리고 저녁은 딱 다시 반에 먹습니다. 샐러드. 거의 그 다음에 안 먹습니다. 점심은 굉장히 먹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좀 빵도 먹고 막. 왜냐하면 갑자기 확 들어가면 내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전혀 감지를 못하게 뭐든 먹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쉬었다 먹습니다. 쉬었다 먹으면 내가 감지를 해요. 내가 감지를 못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딱 나오는데 앞에 프랭카드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팥빙수 들어갈 배는 따로 있다. 딱 들었는데 그렇지. 확 당기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원하는데 머리가 땡기는 거예요. 물론 안 먹었습니다만은, 이야, 그걸 잘 써놨대요. 그거 보고 누가 안 먹겠습니까? 팥빙수 들어갈 때 따로 있다는데. 그래서 참, 여러분, 달란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기도가 찾아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하냐 하면 요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도록. 그래야 경제가 돌아요. 꼭 여러분이 부모에게 돈 타지 마세요. 알바해라. 해라니까요. 가가지고 돈 주세요.
여러분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을 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갖다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용돈을.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살면서 세워 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시대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안 그러면 유목사님이나 나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뭘 막 후하게 해줄 때 같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안 그러면 작은 게 해줍니다. 단 한 번도 그게 저한테는 어떻습니까? 공짜이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정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왠지 압니까? 어저께 공짜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전문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고 준비를 시작하시라니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거는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대학 들어간 레멘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바해가지고 학비를 벌으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학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움직이는데 용돈이 부족합니다. 그건 누가 안 주겠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그래 가르치라니까요.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르게 커야 돼요. 다르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로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 언어, 그 다음에 학업, 그 다음에 운동, 악기, 켈리, 그 다음에 북걸이 하는 거. 지금 그 대학 가보세요. 대학 가가지고 그 레포트 쓸 때요, 대학생들이 글 쓰는 거 보면은 초등학생보다 못 씁니다, 글씨를. 글 쓰는 연습하세요. 랩노트들, 글 쓰는 연습하세요. 배우라니까, 글 쓰는 거를. 여기 앞에 나와서 글 하죠. 그러면 딱 칠판에 맞춰가지고, 칠판에 줄이 있어, 이거요. 있지, 이렇게 쓰지 말고, 딱, 네트워크 이렇게 봐보세요. 칼, 칼. 칼 아닙니까? 다 맞춰가지고 1번 밑에 딱 이랬다 이러니까 제발 한 방에 다 볼 수 있도록 딱 복덩이 가운데도 가운데 약간 왼쪽 왔지만 3분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여러분 좀 딱 전문성 있게 엠넌트들 가서 물어보세요.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가장 잘 이해하고 펼친 사람 누군가 물어보세요. 캠프를 누가 제일 잘 물어보세요? 유치원 목사 그럽니다. 그거는 저의 전문성입니다. 이건 제 전문성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아냐? 이건 제 전문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이거 봐요. 그 저는 뭐합니까? 전도 목회. 자, 세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요래 가지고 뭐냐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 다음에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인성을. 아주 인성이 못됐습니다. 사람들 보면. 이게 뭐냐면 인성 자체가 전도입니다. 아이고 나 저거 보면 교회 안 올란다. 이게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이게 관계고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제대로 이게 237이란 말이에요. 세계화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놉니까? 이게 놉니다. 만남.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보세요. 내하고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그럼 안 할 겁니까? 가정.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업.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보다 내가 설교하면 듣겠지 이제 나중에. 나보다 나이가 내가 가만히 대충 네 살이나 다섯 어린 목사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어려요. 내가 이제 나는 편하게 원래 지내요.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이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편하게 줬어요. 아주 재밌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두 분이 참 친해 보이십니다. 이래요. 그 내가 아이 친구입니다. 여기서 내가 유광삼이 같이 갔는데, 밥을 먹는데, 그 직원 주인이 하는 말이, 너무 탈나 보이는데, 탈나왔습니까? 내 걸 잘생겼어요? 그 탈나 보이는데, 내가, 우리 아들입니다. 이랬거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친구가
저 부산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유지영 목사하고 친구하겠다. 저 광주 가가지고 내가 유지영 목사하고 친구하겠다. 서울 가가지고 아 내가 이제 유지영 목사하고 친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나 전화 와가지고 아니 그 새끼하고 친구하겠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가 그럼 친구하자 그럼 친구입니까? 아니 안 맞아요. 저는 교회 안에 계신 장로님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알죠?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보현 집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아, 저 계시네. 저 올 때 중학생이었어요. 그죠? 고등학생이었나요? 중학생이죠.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딱 졸업한 순간 내가 말로 빚었습니다. 내가 보현할 수 있지, 그죠? 안 되다고요. 그런데 딱 말로 빕니다. 말을.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인격이라니까. 렘넌트들, 부모님은 이야기하죠? 잘 들어요. 엄마는 또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엄마는 뭐 대들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요. 그게 인성. 이런, 그걸 여러분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된다면, 사모님 죄송해요. 사모님. 죄송해요. 사과해놓고. 내가 윤석이 전사님하고 좀 같이 갔거든요. 윤석이 전사님하고 좀 같이 가니까, 정은두 목사가, 형님, 저 전사님이 담임 목사 같다. 형님, 부목사 같다. 아, 하면 되지. 뭐가 문제고 내가. 그만큼 폼이 담임 목사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리 건너갈 때 보세요. 폼. 완전히 담임 목사입니다. 괜찮아. 나이도 됐으니까. 나는 걷는 거 보세요. 부목사 같습니다. 이런 렘넌트 뭐냐? 인생을 준비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들어갈 때 신발 딱 바르게 정리해요. 알았죠? 여러분이 먹은 거, 여러분이 설거지 해요. 렘넌트들. 여러분이 입은 옷 바로 개요. 여러분이 잠자리 잤죠? 그럼 그 잠자리 바로 정리해요. 아니,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내가 고리타분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목사님, 너무 꼰대 같습니다. 니들도 나이 들어봐라. 더하지, 씨. 안 그러지, 아냐? 맞죠, 그죠? 이 보세요. 여러분 하라니까. 딱 하세요.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말에 따라 여러분 이런 해야 돼. 영성, 전문성, 인성. 저는 뭐냐면 딱 수요일 되면 주어 보내고 목요일 예배 준비 다 하고 메시징 다 합니다. 개 준비합니다. 제가 연구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내 일이 돼서 내 목회 돼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 듣고 그것도 연구하고 내가 준비할 거.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도 가볼게요. 여러분이 세 가지로 딱 붙잡으세요. 첫 번째. 뭘 붙잡으시냐면은 그냥 붙잡지 마시고 복덩어리다. 무슨 복을 받냐? 절대 복을 받습니다. 절대 망대. 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망대 복을 받았어요. 굉장하죠? 여러분이 받은 복이 절대 망대입니다. 자, 이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 알죠? 여정,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딱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이게 딱 보여요. 3부 때는 제가 중요한 메시지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키고 여러분은 전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망대가 뭡니까? 여러분은 복정입니다. 복 덩어리하고 복쟁이 달라요. 덩어리가 전문성 가진 보고 복쟁이라고 그래요.
쟁이 알죠? 쟁이 전문가 엿제입니다. 엿을 전문으로 파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복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얼마큼 복의 전문가냐?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 1장 21,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가장 중요한 이 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이 숲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때 보세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쟁이로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오늘 신명기 18장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왔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쟁이. 굉장하죠. 이게 망대. 이게 여러분이 망대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을 무너뜨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놓고 제가 어제 약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충격적인 말을. 제가 그 예배 끝난 다음에 폐송을 부르면 이제 그 생방송으로 들으면 내 목소리만 오잖아요. 생방송으로. 화당님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목소리 듣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할아버지들이 부르는 목소리 같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는데 꼭 그 트로트를 부르는 것 같다. 내가 그 말 듣고 약간 충격을 받으려다가, 내가 트로트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1 때부터 술, 담배를 했어요. 중1 때부터.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술하고 담배하고 연기를 계속 몸에 집어넣으니까, 그리고 막 그 독한 고랑주를 집어넣으니까 내 몸 자체가 목소리가 그냥 세상화된 것 같아요. 저 세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노래 부를 때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도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 어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목소리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솔직히 뭐 이왕의 모습은 낫습니다. 그 모습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이렇다 보세요. 복쟁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다음 주 놀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보세요. 저는 막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래. 여러분은 축복쟁이입니다. 그냥 쟁이가 아니에요. 복쟁이 축복쟁이입니다. 증거대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불고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언약자. 보세요. 대표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굉장하죠. 그죠? 너를 축복한 복을 내리고 또 놉니다. 너를 축복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보세요. 그게 뭡니까?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기념비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불신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망대라니까. 여러분이 망대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가 뭐가 됩니까?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딱 여러분 언약을 그냥 하지 말고 딱 붙잡으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뭔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해요. 제가 오산 올 때 할머니 두 분이 계셨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거의 두 달 동안이나 어디서 살까 집을 찾는데 내가 살 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디서 살까? 내가 살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부산에 처음 내려갔어요. 부산에 갔는데 내가 살 집이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들었습니다. 좋다. 나는 그리 살아도 이 가난을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에 되게 뭐 불쌍한 줄 압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세요? 축복쟁이. 아브라함이 뭐는 자입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 아들 주 아들 늘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말고 아들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 말고 이거야. 요 속에 아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행복 덩어리입니다. 행복쟁이 행복 전문가. 난 정말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행복하면 좋겠어요. 나 우리 장로님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막 큰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나 이번 주에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하면서 걸을 집을 짓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 제가 장로님들이 하는 헌금만큼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래놓고 제가 이번에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임직할 때 혹시 기도 원신했는데 물질 원신 못 했습니까? 이번이 기회입니다. 얼마 전 기회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뭐였는지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이 기회, 또 기회라. 하나님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행복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왜요? 애굽을 살리는 행복, 애굽을 살리는 선지자의 축복. 여기 보세요. 애굽, 세상, 육신 살리는 선지자의 축복. 또 보세요. 노예, 죄, 지옥, 정신문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 이건 행복 아닙니까? 바로 사단, 영혼 살리는 보세요. 왕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고 망대라 그래요. 망대.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이 섣부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와도. 그래서 렘넌트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교사분들은 꼭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정말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절대 여정을 가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의 복을 받았죠.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또 뒤에 보세요.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의 복을 주셨어요. 이걸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요. 제가 3부 때는 조금 이 부분을 그 성경 본문 가지고 성경 본문 가지고 조금 적용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말씀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각인된 말씀. 말씀 흐름 가지고 말씀을 각인시키라니까요. 어디 가 계시느냐? 나도 모르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애고 본성. 이거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왜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래요.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못 빼내면 결국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러냐면은
다 가지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될까 될까 하죠. 여러분,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죠. 뭐 때문인지 아세요? 신분은 받았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라니까요. 자, 그래서 뭘 줍니까? 새 절기 언약궤 성막입니다. 광야, 보세요. 광야 가는 중에, 광야 갑니까? 가는 중에 새 절기 언약궤 성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이 예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찾아내라. 말씀의 복. 오늘 일주일 이전에 말했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뭘 찾습니까? 기도의 축복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냐는 내용은 사보도 말고, 오늘 2부 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도 축복만입니까? 오늘 1절에 보세요.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기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걸 딱 하라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곳에서 만들어란 말이에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합니까? 예배와 말씀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니까. 그러면 살아요. 왜요? 광야가니까. 여러분, 응답이 딱 오면 잘합니까? 나는 시골에 자랐는데, 제가 시골에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했냐면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어른들 아시죠? 어른들. 보리가 쭉 나요. 그러면 밭에 보리가 파래요. 그 보리가 또 줄지어 다 보리를 심어요. 그죠? 그런데 보리가 딱 손이죠. 손만큼. 요만 올라오죠. 그러면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보리를 밟아요. 밟으면 보리가 이렇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보리가. 그럼 보리를 왜 밟죠? 나눠야죠.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보리를 그냥 안 밟고 가만두죠. 가만두면 보리 줄기 하나에서 보리 알이 90개에서 100개가 열려요. 그런데 보리를 밟죠. 한번 꺾인 보리가 올라오면은 그 줄기에서 보리 알이 400개에서 450개가 열려요. 그걸 지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열리느냐? 보리가 많이 열리면 그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번 꺾인 보리는 안 꺾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을 꺾으십니까? 더 많은 걸 주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완전히 꺾인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바닥에서 지금 내가 지금 헤매고 있고, 내가 사람에게 완전히 지금 내가 흩어져가지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때는 그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붙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맞으면 어떡하랍니까? 보리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일단 하나님이 꺾는 거예요. 저를 꺾어놓고 모가지를 팍 밟는 겁니다. 본부에서 막 날아갔다가 막. 여러분 제가 뭘 어른을 잘 못 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막 내가 저 은약교 안 갔다고, 하와이 안 갔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뭐 가고 싶고 안 가고 있습니까? 그 안 갔다고 날아갔다가 막 본부에서 막 다 자르고 막 캠프 자르고 다 자르고 막 핍박하지. 그러고 마저 안에서 또 막 자물라 그러지 막 노예에서 날아갔다가 막 드실라 그러지 막. 막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막 터지지 막. 그래서 내가 숨을 잘 못 쉬겠는가요? 여러분 숨을 잘 못 쉬겠는가 내가? 얘네가 날아갔다가 여러분 깨구리 갖고 놀다가 어릴 때 깨구리 갖고 놀잖아요. 깨구리 갖고 놀다가 이제 빨대 가지고 깨구리 똥구멍에다 찔러가지고 바람을 후 부면 깨구리 배가 볼록해요. 아 그래 안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시합 시킨 겁니다, 시합. 자꾸 탁탁탁 바람 후, 불 빼고리가 빨리 빠지면서 탁탁 나가요. 어릴 때 그래 안 놀았습니까? 아멘. 그런 거 같죠, 그죠? 그래가 이제 집에 갈 때 어떡합니까? 깨구리 안 살립니다. 깨구리를 땅바닥 시에 쳐봅니다. 딱! 가봅니다. 그럼 깨구리가 따다다다다. 그렇죠? 내가 그런 상태였어요.
땅바닥에 딱 내려서 놓고 모가지를 밟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네, 그죠? 하, 나 죽는구나. 근데 진짜 지나고 생각하니까 하, 그때가 보이고 축복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힘들 겁니다. 세상 나가면,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우리를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 끌고 나가야지, 가정 끌고 나가야지, 또 보세요 회사 끌고 나가야지, 또 여러분 또 보세요 교회 끌고 나가야지. 이게 보통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난 그래서 장로님 놓고 하루 다섯 번, 여섯 번씩 집중 기도합니다. 왜냐합니까? 장로님들이 무너지면 유치원사 무너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병들면 유치원사 병든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새 걸고 기도합니다. 왜냐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 뭐든 축복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말씀 가지고 기도 뿌리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있죠? 오늘 또 보세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가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이 광야 근성이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주십시오. 아직 할 거 없어요. 기도 계속 누리면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맞죠? 말씀 자꾸 들으면 본성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누리지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괜찮다. 이래가 놉니다. 일곱 족속 스러난 왕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전도의 행복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행복이죠. 어떤 전도 말입니까? 전도 선교 체질입니다. 전도와 선교 체질. 체질을 만든 거예요. 왜요? 우리도 모르게 이 가난 섭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만 최고고. 보세요. 이념주의, 민족주의. 보세요. 패권주의, 우월주의.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받고 살은 거예요. 복음받고. 그래서 전 세계가 전도 성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맞아. 아이성, 여리고성, 그 다음에 보세요. 아모리족속, 그 다음에 아나산까지 드디어 어떡합니까?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제가 3부 때는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오늘 이렇게 설명했죠. 얼마큼 정복합니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되죠.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무슨 망대입니까? 절대 망대 여정을 딱 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너무 광야 가는 중에 어렵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올 게 왔다. 당연한 게 왔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저는 이번 주간에 책을 하나 보면서 참 바르게 이게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힌두교 신자였는데 선교사님이 이번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계속 핍박하는 겁니다. 이혼하자. 안 그러면 나가라. 당장 뭐 경제적인 부분도 없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어렵지 않냐. 이러니까 그 힌두교에서 개종한 그 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저는 남편이 핍박하는 그날 음식을 더 맛있게 해드립니다. 불평을 쏟아내면은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욕하면은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때리면 다가가서 때린 손이 아프지 않냐라고 말해줍니다. 참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야, 어느 날 선교사님 물으니까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문제가 왜 없습니까? 문제가. 저는 고등학교 예수 믿는다고 집에 가둬놓고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한쪽 발이 많이 아파요. 그때 부러져가지고. 그 끌고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그 나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해보니까 이 피박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조금만 참지 말고 조금만 피박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라,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문제, 피박에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복, 축복, 행복이 보입니다.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절대 이정표. 여러분 드디어 이게 보입니다. 보세요.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있는데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 저분은 복을 받는다. 다 보이죠. 우리 담주교를 보고 이 지역이 보고 담주교 보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 축복이죠. 그래서 일천 제자, 일천 망대, 일천 지교회. 보세요. 요걸 놓고 뭡니까? 여러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본부 훈련, 본부 집중, 교회 집중. 집중학교. 그러면서 임직. 오늘 우리 임직 팀 아무도 모이죠. 그래서 제가 모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거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조금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릴 겁니다. 그래서 다 참여해 들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임직박 진반으로 다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 자체가 틀린 거거든. 벌써 이거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축복인데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보세요. 나라 살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나라 살리는, 여러분이 나라 살리는 게 얼마나, 나 축복이죠. 나라 살리는 축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중직자들이 팀을 다 만드는 거예요. 중직자,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대청이 같이 다 맞추는 거죠. 요래가지고 뭐합니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안 살리면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누굽니까? 선교사와 TCK. 안 살리면 안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이걸 보세요. 나라 살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앞으로 똑똑한 레멘트들이 전문성 가지고 일나가지고 전 세계 어디 갈지 모르고 가면 그게 교회가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를 해주자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대에 살리는 행복을요.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오는 집에다가 세 딸을 만들어갑니다. 그제 이제 방수한다고 청소 깨끗하니까 옥상 올라가 봤죠. 얼마나 늙고 좋은지요. 난 거기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이 중요한 전도자들 올라가가지고 포럼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난 그렇게 여기서 뭐 또 위에서 또 이제 냄새 나지요. 아카시아. 한 번씩 또 뱀도 넘어오지요. 그죠? 토끼도 넘어오지요. 또 저기 탈출한 또 염소도 넘어오지요. 얼마나 좋아. 앞에 강이 있지요.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불평한다. 진짜 그 사람들은 처음 봐도 불평합니다. 천국 더럽게 좋네서. 여러분 하지 마요. 셋들 금토일 헌당. 내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곧 어린이집 이제 완공 되는데 오셔서 축사해 달라. 그때 윤호선생님도 모시고 오시니까 오케이. 그래놓고 이제 이부 때는 이제 우리 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내가 향수께 가가지고 향수를 쭉 보는데 안 사고 나와도 향수가 몸에 싹 빼입니다. 여러분을 탁 만나면 여러분의 복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온종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